구물 모양의 도일리를 한번 떠볼게요. 모사용 코바늘 6호로 뜰게요. 사슬을 초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8코를 뜰게요. 지금 한코 떴어요. 8개. 그리고 첫 코에 끼워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한길긴뜨기를 16개를 뜰 건데요. 그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한 코씩을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한길긴뜨기라고 보셔야 되고, 사이에 사슬 한 코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한 코를 더 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슬 4개를 떴어요. 그리고 이거 시접시라고 같이 감싸가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이거를 반복을 해서 이 한길긴뜨기가 16개가 될 때까지 떠올게요. 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사슬, 하나, 둘, 세 번, 세 개. 예, 그 한길긴뜨기 부분이죠. 예,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사이에 사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세 번째 사슬뜨기 한 곳에 빼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이렇게 옮겨가 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시작이니까 사슬을 두 개만 떠주고, 여긴 어쩔 수 없이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사이에 풍덩 찔러서 이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 제가 뜬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예요. 코주림 할때 하는 뜨기입니다. 두 코를 뜨는데 이 머리 부분은 한 코만 나오는 거죠. 셋, 네 개. 이거를 반복을 해서 떠올게요. 그리고 마지막 와서는 사슬을 두 개만 떠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여기에, 첫 코죠. 여기에 긴뜨기를 합니다. 긴뜨기는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는 거. 그리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짧은 뜨기 계속. 이렇게 뜹니다. 둘, 셋, 네 개. 이렇게 떠서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마찬가지로 사슬 두개 뜨고 여기에 긴뜨기를 떠줄게요. 여기 짧은뜨기 한 곳에 찌른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을 다섯 개를 뜰게요. 다섯 개. 그리고 또 짧은뜨기.
이 원을 이제 더 크게 해줘야 되니까 코를 늘렸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뜨고 올게요. 이번에도 사슬 두 개를 뜨고 긴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차피 중앙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를 하죠. 사슬 하나 뜨고, 아, 죄송해요. 지금은 우리 사슬을 다섯 개 떴으니까 긴뜨기가 아니고 한길긴뜨기를 떠줘야 돼요. 사슬 두개 뜨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다섯 코를 한번더 돌릴게요. 다시 한번 사슬 다섯 코를 뜹니다. 다섯 개 짧은뜨기. 뜨고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사슬을 3개를 뜨고요.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중앙이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쏠리게 왔죠. 그래서 일부러 사슬을 3개 넣고 긴뜨기를 떴습니다. 아까 전단에서는 사슬을 두개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서 중앙에 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약간 왼쪽에 오게 하기 위해서 사슬 세 개를 뜨고 긴뜨기를 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이번 단은 무늬에 들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개를 뜨고요. 여기에 다음 고리에 무늬뜨기를 떠주세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이게 무늬예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러니까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두 개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매번 고리마다 똑같은 걸 떠줍니다.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다음 고리에 찔러서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두 개.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 고리에다가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를 세 개를 떠주고 사이에 사슬 두개 뜨고. 네, 계속 같은 무늬를 뜹니다. 이렇게 떠서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여기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를 뜨고, 여기에 이미 사슬 다섯 코를 시작할 때 떴잖아요. 사슬 세 개가 한길긴뜨기고 두 개는 이 사슬 두개 사이에 넣어준 그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가 3개가 된 거예요. 같은 무늬로.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풍덩 찔러서 빼뜨기를 한번 떠주세요. 아, 빼뜨기를 하지 말고 다음 코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러니까 사슬 두개 위치에 짧은뜨기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빼뜨기로 옮겨와서.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이제 마지막 무늬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세개 떠서 피코뜨기를 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찔러주세요. 피코뜨기를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요. 그냥 기왕이면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돌려서 여기 볼록 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다 찔러서 피코뜨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찔러서 할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여기에 떠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뜨고 여기에 무늬와 무늬 사이죠. 사슬 두 개 뜬 부분. 거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예, 이게 한 무늬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뜨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코뜨기 세개 뜨고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로 피코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하나, 둘, 세개 뜨고 이곳에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 사슬 3개, 피코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슬 3개,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사슬 3코 뜨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 테두리는 이제 뭐 다른 색으로 배색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어쨌든 뜨는 방법은 이렇습니다.